대북 확성기 배치를 두고도 유엔사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대북 확성기 재개에 우려를 표했다고 어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유엔사는 확성기 재개가 정전협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주한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의 대남풍선 살포와 함께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정전협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사 측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임을 재확인한 겁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을 제외한 채 북한만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 유엔사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2016년에도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사용이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살펴봤었는데 당시 우리 군은 유엔사의 승인을 받은 뒤 확성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유엔사는 또 대북 확성기 사용이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라는 우리 군의 설명에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려 사항이나 운영 결정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긴밀한 조정과 의사소통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어제 채널A가 보도한 신원식 국방장관과 폴 러케머라 유엔군 사령관의 12일 비공개 회담을 인정하며 미리 예정돼 있었고 김명수 합참의장과도 면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동맹국의 주권과 합법적인 행동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확성기 사용이 대한민국의 자위권 차원의 대응 조치라는 우리 군의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